안녕하세요.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 문화재계 궁금하다면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 김달진 꾹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또 빠르게 뉴스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 반에 서울시립미술관 세마 2022년 운영 및 전시 계획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백지숙 관장 인사와 운영 계획, 그리고 김희진 학예연구부장, 백기영 운영부장. 네, 백기영 운영부장은 북서울 시립미술관을 총괄하고 있죠. 세 사람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서울 시립미술관의 내용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2022년 운영 방향 및 전시계획 발표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 2019-2021 분간시대 전환기로 설정 10개년 운영계획 수립 및 신규 MI를 통한 미술관 브랜드와 기관 운영 전략 수립과 기본 툴러서의 의제 시스템 안착 수집 정체 개선을 통한 미술관 소장품 정체성 및 특성화 강화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대민 서비스 강화 본격적인 네트워크 미술관으로서 2022년의 미술관 운영 방향 발표는 그 3년간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신규 분간 개관과 이관을 통한 네트워크 미술관으로서의 가동 점화, 분간 특성화와 유기적 연결을 지속하여 진화하는 미술관으로서의 새로운 운영 모델 제시, 광화문 뮤지엄 벨트의 주요 국립 미술관으로서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 신장,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빠른 내용은 백지숙 관장의 인사라든지 이런 거는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로 현장 중계를 했습니다. 그 내용 또 일부는 유튜브 김달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신문, 네, 안타까운 거는 그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님 지금 암투병 중이죠. 오늘 그 최근에 모습이 사진이 이렇게 공개됐는데요. 이제 정말 많이 야위어 지셨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문화장관 마지막 날 한예종 설립안 집어넣어 이런 드라마 없다. 이효령 전 문화부 장관 31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 비화 문화엔 모차르트 같은 애들 있어 나고자 안 만들려면 학교 세워야 난리치는 국무위원 5분 만에 설득 개교 30년 한예종 김대진 총장 만나 예술 기술과 경쟁 말고 올라타야. 네, 그 당시 한예종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문화체인과학부 산하의 그런 대학으로 특성화돼서 출발을 했던 거죠. 현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네, 뉴시스 국립현대미술관 권진규, 유강열, 박이소, 전국광 등 자료 15,624점 공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아카이브 신규 공개 신청하면 원본 자료도 제공한다. 네.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평창동에 설립되고 있는 거 8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제 각 미술관들도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죠. 국민일보 국민아가 박수근 아들 박성남 화백 전화 인터뷰 도와달라의 로비스트 박동선 집 한 채값 선뜻 아버지 그림 40점 답네 6.25 전쟁 때 초상화로 생계 유지 무명 시절 애국인이 첫 후원자로 건축가 김수근 출판인 한창기도 애정 신문 보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져 네, 전면 기사입니다. 문화일보 일본 사도광산 같은 갈등유산 세계유산 추진 애초에 무리였다. 유네스코 강경대응 기조 무시 강제노역 현장을 유산 추천 일본 결국 등재 추진 보류할 듯 네, 밑에는 서울역사박물관 학술청소 출간, 조선철도호텔 세브란스병원 첫 공사까지 선교사들이 담은 100년 전의 서울. 네, 서울 역사박물관. 네, 뉴시스 대구 간송미술관 25일, 내일이네요. 내일 건립 첫삽. 400억 원 상설 전시장. 2023년 국제설계공모에서 국내의 유명 건축가를 제치고 당선된 연세대학교 최문규 교수팀이 설계한 대구 간송미술관이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첫 삽을 뜬다. 네, 문화일보도 간송미술관 상설전시장 대구에 들어선다. 내일 기공식 내년 7월 완공. 네, 서울신문 오피니언란에 이지윤 큐레이터의 은밀한 미술 인생 영국 작가 데이비드 호크니 관찰, 실험, 상상, 마법 같은 혁신적 해와 만드는 21세기의 피카소 네,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값 높고 몇 년 전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블록버스터 전시가 열려서 많은 관람객을 동원했죠. 서울경제신문 1월 경매로 미리 보는 올 미술시장 트렌드 구사마 이우환 여전히 강세 박서부 국내 최고가 될까 추정가 최고 11억 후박 등 출품 박서부의 묘법 연작 가격 눈길 네. 서울옥션과 K옥션이 오는 25일과 27일에 경매를 갔습니다. 네, 26일 화랑협회가 또 경매를
하지요. 그래서 알려진 대로 지금 화랑협회와 경매사의 어떤 대립에 대한 그런 또 문제가 대두되어 있죠. 이대일리 천경자 작품 쪽에서 산이 수익률이 200% 훌쩍. 아트앤드머니 조각투자에 대한 어떤 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미술품 플랫폼 닉플레이스 온오픈 연계로 존재감 키워 갤러리에서 실물 보고 NFT로 작품 사세요. 네, 매일경제의 시리즈 기사. 이제 선진기 구닥 기업이 예술 꽃 피운다. 종근당 전현선 장재민 작가 141 메세나 10년간 청년 작가 30명 지원 한국현대미술 미래 발표. 네, 이 세종문화회가 미술관 서버 전시가 열리고 있죠. 이름하여 종근당 예술지상. 거기는 평면 작품만 이렇게 후원하고 있죠. 밑에 서울옥션 25일 라이브 경매에 이활종 김선우 호랑이 그림 10억대 구사마 호박 작품 등 61억 규모의 136점 출품. 미술품 경매도 봄 내려온다. 네, 서울신문 건축 오디세이 13번째 안국동 노타리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 땅의 역사 안동별공의 풍경 풍문여고의 추억 시공간 여건 소통의 박물관. 네, 서울공예박물관 핫플레이스로 부상했죠. 세계일보 보물 안동 김성일 종각 고문서 4점 사라져 관리 과정에서 유실로 추정된다. 네. 좋은 문화재계 소식. 문화재청 국가유물 최고위와 협약을 해서 이집트 람세스 2세 신전 한국인 솜씨로 복원한다. 네, 서울신문 무너진 이집트 신전 한국이 복원 나선다. 네, 전시 소식. 국제갤러리의 루이스 브루즈와 유칼립투스의 향기전 유년기 부모에 대한 분노와 상처 예술로 녹여내다. 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밑에는 드라마 배경 넘어 주연 활약하는 미술작품. 네, 화제가 되고 있는 JTBC의 공작도시의 손상기 작품 활용 두 주인공 사이 갈등 암시 핵심 장면. 네, 경향신문 학고지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도스를 찾아서 한국 추상화가 7인전 삼원색 사이의 간색 그 은은한 울림과 떨림. 한국 안팎에서 단색화 열풍을 주도한 국제갤러리에 대항하는 성격의 기획전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거리 사진 거장 레이터 해고전 1950년대 뉴욕 풍경 등 300여 점 영화 캐롤 감독도 영감 받았다. 한 편의 시가 된 사진 전시는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 인근 복합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열립니다. 네, 제주도립미술관 신년 전시 피난작가 홍정명 탄생 100주년 해고전 25일 내일부터 4월 17일까지 네, 홍정명 선생은 제주도로 이렇게 피난을 갔었었죠. 홍화백의 제주 제자인 강태성, 김택화, 현승복, 서울 제자 김용철의 작품 12점도 함께 전시한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에 소개하는 52전의 작품은 한국 구상미술의 실험을 거듭한 홍정명 화백의 예술세계가 화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내일 제주에 갑니다. 제주에 가서 홍정명 전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서울대학교 미술관에 밤을 넘는 아이들 당신 가정은 안녕하신가 작가 10명이 본 가정폭력 네, 이데일리 아트스페이스 퀼리아에서 열리는 김대희 전시를 소개합니다. 네, 조선일보 명화 돋보기 겨울 풍경화 눈 덮인 세상 때론 황량하게 때론 정겹게 묘사했어요. 겨울 풍경 네, 몇 군데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동아일보 주한 일본 대사관 문 대통령의 설 선물 독도 그림 이유로 반송 독도는 일본 영토 분쟁 지역화 의도 독도 일주 코로나 극복 의지 담아 청와대 별 입장 없다 속 불쾌한 반응 네, 그 내용을 한국일보는 사설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독도 그려졌다. 문 대통령 선물 거부한 일 대사관. 네, 서울경제신문 온라인의 국립현대미술관 이야기인데요. 노조 탄압 vs 대 의도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인사 갈등. 노조 부서장 갑질 설문 보복성 인사 탄압 미술관 작년부터 논의한 사안 의도 없다. 네, 광주일보 광주 미협 회장의 박광구 조각가 선출 22일 정기총회 902표 중 508표 획득. 네, 화제의 JTBC 드라마 손상기의 공작 도시와 손세동의 드라마 공작 도시. 네, 손상기. 네, 오마이뉴스입니다. 네, 이 타블로이드 뉴스페이퍼 2호. 알고 계세요? 이슈 여러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세요.